헤어머는 소중한 아기 인형 덕순이의 기상부터 취침까지 그 하루를 낱낱이 파헤쳐본다. 아침 8시 다른 유치원생들과 같이 침대에서 꿈지럭거리는 덕순이. 일어날 거야? 댓글에 보면 덕순이 분량 좀 제발 높여주세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오늘은 덕순이가 많이 나오는 영상을 준비해볼 건데요. 찐해롱이는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영상이죠. 그때 당시에 덕순이 여기 눈 세정제 성분을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아기들 엄청 순한 세정제 브랜드인데요. 브리지텔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이후부터 저 혼자서 브리지텔이라는 브랜드를 돈 주고 많이 쓰고 있었었는데 브리지텔에서 알고 영상에 한번 소개해주시면 안 되냐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오늘 덕순이와 브리지텔 함께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각도의 중요성. 똑같이 못생겼네. 각도의 중요성. 응? 뭐야 둘 다 귀엽잖아. 그러면 오늘 덕순이와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덕순이와 이렇게 하루를 제대로 보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요즘은 덕순이 맨날 유치원에 맡겨가지고 덕순이랑 많이 놀 시간이 없었거든요 사실. 덕순아 오늘 재밌게 놀자. 전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덕순이 전체 마사지부터 시작해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물락 해주면 또 덕순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 지인 중에 강아지가 19살인데 아직도 너무 건강하고 너무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강아지는 뭐 따로 비법이 있냐 이랬더니 따로 뭐 다른 건 전혀 없고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전체 몸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꽂혀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진짜로 아침에 한 번씩 덕순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서 그런 건지 가만히 앉아있어요. 좋아요 덕순이. 얼굴 마사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경락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만 빨아먹으세요. 머리도 이렇게. 우리 고객님 어쩜 이렇게 얼굴도 조그맣고 예쁘세요? 그만 빨아먹으세요. 뭔가 돼지 같아서 빨아먹는 거지. 너 자꾸 이러면 우리 학교년에 보낼 거야. 너 좀비 강아지로 딱 좋다. 맨날 이렇게 손을 먹으려 그래서. 건물이 없어졌나 그대로 있나 부서졌나 안 부서졌나 한 번씩 싹 보세요. 덕순아 뭘 그렇게 보는 거야? 갈까? 덕순이 갈까? 덕순이는 아직 침대에서 내려오질 못해요. 우리 덕순이 우리 덕순이 또 아침에 일어나면 덕순이가 눈물이 많아서 눈곱이 거의 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눈물을 닦아주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눈물이 많아서 눈곱이 많은 덕순이. 바로 이 제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터세라 QI 눈물 지우개 제품인데요. 옛날에는 이 작은 사이즈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편하게 눌러서 쓸 수 있게 하는 용기로 바뀌었고요. 식물 추출물로 아주 순해서 눈에도 자극이 없다는 점이 진짜 좋아서 덕순이 완전 아기 때부터 쓰던 제품이에요. 브리지테일에서 나오는 강아지용 솜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꼭꼭 짜서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덕순이의 세수 의자에 덕순이를 앉히고 아무리 의자에 앉힌다고 해도 덕순이가 눈물을 닦을 때 계속 움직여서 이런 간식으로 덕순이의 환심을 산 다음에 눈물을 퍽퍽 닦아줍니다. 벌써 덕순이의 입 지우고 있습니다. 간식을 즐기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줍니다. 세라마이드와 판테놀 성분이 덕순이 약해진 눈과 피부 장벽을 회복해준다고 하네요. 보시면 이렇게 편하게 돼 있으니까 덕순이 이렇게 얼굴 잡고 있을 때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눌러서 바로 눈물을 닦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브리지테일 아주 열일하십니다. 이런 빗으로 살짝살짝 빗어줍니다. 그럼 덕순이의 꼬랑내 눈곱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터세라 클리어 비사성제를 바로 해줍니다. 듬뿍듬뿍 짜가지고 귀 안쪽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덕순이의 아침 세수 끝! 안금이 안녕? 아니 우리가 이거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해서 뭐하냐고 그래가지고 바로 집에 오라고 했어요. 안금이 엄마 민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단톡 친구예요. 안금이가 지금 몇 살이죠?
8살이야. 앙금이 8살이야? 둘이 안녕 해봐. 오빠 안녕해. 오빠 좋아? 앙금이가 낯가린데. 앙금아, 덕순이랑 한번 놀아봐봐. 앙금이 왜 옷이 빵 꾸어놨어? 앙금아! 너 옷이 왜 빵 꾸어놨어? 뭐 하나 사주세요. 그래. 일로 한번 와봐봐. 내 왕금이 옷 하나 줘야겠다. 어머. 어머. 오! 미쳤나 봐. 색깔은 필요 없고요. 또래보다 점수야. 꺼가지고요. 아이고 내 새끼 드디어 내 새끼가 드디어 이제 옷을 입었네. 옷 다 올랐어.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해. 하나 더 골라봐. 앙금아 이거 너무 이쁘다. 뭔가 우리 앙금이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려. 어머 이쁘다. 들어갑니다. 앙금아 이거 너무 좋아. 앙금 일로 와봐. 더 봐야지. 앙금아 그거 맞아 너무 이쁘겠다. 우리 내 새끼 안돼. 이쁘다.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어머 저기야! 덕순이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옷을 입어서 그런지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덕순아 너무 귀족 같다 얘. 친구가 왔으니까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순이 앙금이 덕순이 오늘 산책을 못했는데 이렇게 비와서 어떡하냐. 여기는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마더 오프라인이라는 카페인데요, 강아지에 되게 프렌들리해서 자주 오게 돼요. 강아지를 동반하면 직원분이 먼저 강아지 물이 따로 필요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친절하다. 캄한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앙금이와 덕순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앙금이도 줘도 되나요? 그럼요. 여쭤보고 줘야 되니까. 그럼요. 앙금아, 엄마가 안 주니? 쌤 맛있어요? 걔 벌써 다 먹었어? 너 앙금이 너 그러면 아빠 욕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만에 여유로운 데이트를 하는 덕순이와 헤어몬. 이 카페는 되게 펫 프렌들리해서 진짜 편하게 강아지 데리고 와도 눈치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알가 해먹었나이. 오늘 즐거웠어요. 우준 어머니 감사해요. 네. 가져가는 게 많아가지고 먼저 갈게요. 우준 어머니. 풀로 되셨는데. 우준 어머니 갈게요. 훔치는 거 좋아해. 재밌게 놀고 왔으니까 이제 옷을 벗고. 덕순이가 침대에서 같이 자기 때문에 밖에 활동하고 왔을 때 발을 좀 씻겨주긴 해야 돼요. 덕순이 여기 하얀 털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너무 자주 씻어도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페트세라 바디워시 플러스를 물에 한 두 방울 정도 뿌려주고 다시 옅게 워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덕순이가 살짝 발만 올라갈 수 있게 여기서 발만 살짝 다시 빼줍니다. 이 물을 버리고 다시 한번 발을 넣어서 동동 구르게 해줍니다. 당당당당당.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동동동. 바로 요 수건에 발을 닦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다리만 말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를 다 말렸는데요, 이 상태에서 끝내면 발바닥이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바로 요 페토세라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바닥에 덕순이의 발바닥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덕순이가 이렇게 야외 나갔다 오면 털이 좀 이렇게 푸슬푸슬 하더라고요. 그럴 때 뿌려주는 페토세라 보습 미스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만 빼고 발라주면 덕순이의 털이 이렇게 푹슬푹슬. 이게 되게 가벼운 제형인데 향도 되게 자연스러운 향이 나서 산책 갔다 와서 꼭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컬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아우 깨우네. 이제 덕순이 밥 먹을 시간인데. 오늘 하루 열심히 움직인 탓인지 맛있게 밥을 먹는 덕순이. 덕순이 이제 코 자러 가자. 코 자러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고 덕순이가 저녁을 먹고 늘어질 때쯤 덕순이를 위해 꼭 챙기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 페토메디 프로바이오틱스 얼티밋이라는 제품인데요. 바로 강아지 유산균이에요. 이런 알약 형태인데 강아지 유산균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아지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이거 뭐 먹는 거야? 이런 걸 맨날 주워 먹으니까 면역력이 중요하단 말이죠. 건강은 소화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이런 초소형 캡슐이어서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가지가 놀다가 지가 먹어요. 잘 먹는 덕분이. 덕순이 건강해야 돼.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지 오빠랑. 처음에 덕순이 먹기 전에 이게 혹시 무슨 맛일지 살짝 먹어봤는데 쓴맛은 전혀 없고 되게 편안한 맛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거부감 없이 잘 먹는 것 같아요. 침대에 올라오면 꼭 이렇게 꾹꾹이를 해요. 여러분, 덕순이 하루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순이는 보통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요. 이 브리지테일이 덕순이가 다니는 되게 깐깐한 병원에도 입점돼 있을 만큼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던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사랑하는 반려동물 맘들, 파들 한 번씩 꼭 사용해보길 헤어몬이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건 없지만 헤어몬 기획전이 홈페이지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